예리야. 야. 야. 예리야. 이건 굴뚝이고요.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뻥 뚫혔습니다. 지금 이게 보이는데요. 제가 만든 거거든요. 지금 이 부위, 이거 앞에 문 여다지만 이것만 카본이고 나머지는 100% 스테인레스입니다. 두께 이 파이프 두께는 최소 6.5mm에다가 이 아웃사이드 커버 같은 경우에는 3mm 정도 됩니다. 이거 만들려면 자재비가 상당히 비싸죠. 하이브리드입니다. 이렇게 기름하고 나무하고 겸용이고요. 이게 오토매틱 시스템. 이거 개발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. 거의 청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겨울 마치고 한번 해놓으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. 사용하지 않아서
지금 사용하는 철이 아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, 이게 만들어 쓰기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. 이거 나무 한 번, 두 번 정도 만들면 방 한 40평 가까이 되는 방이 펄펄 끓습니다. 만약에 이거 위에 따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그런 보일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집 테리입니다. 점은 헌팅 테리어인데요. 아주 말도 잘 듣고 진짜 영리합니다. 진돗개보다 사납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냥개라 작아도 다부지답니다.